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동사표 첨삭 해볼까 합니다. 다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는데 두 가지에서 약간 틀렸다고 보기 애매한 뭔가가 존재하긴 해요. 이걸 말씀을 드릴 건데 수동태가 될수 있는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얘기를 할때 수동태는 능동태에서 파생이 돼요. 즉 여기에 과거 시제가 있잖아요. 수동태. 그러면은 이 과거 시제는 여기에 일반 동사에서 과거 시제로 이렇게 있는 문장을 이렇게 옮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He was upset by her 이라는 문장이 있다면은 이 문장은 애초에 여기에도 존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모양만 다르게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일반 동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upset이라는 게 동사로 있는 게 아니라 형용사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장은 여기가 아니라 사실상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문장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있어야 되는 문장이에요. 사실상. 왜냐면은 주어, 동사, 형용사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문장, 이제 수동태에 들어갈 문장은 일반 동사에서 만든 다음에 가져오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 때 누가 뭐해 뭐를에 해당하는 문장, 예를 들어 제가 하나 만들어 보자면은 he 글쎄요 likes liked를 쓸게요. 과거 시제니까 he liked me라고 하면은 누가 뭐해 그가 뭐해 좋아해 뭐를 나를 이런 식의 문장이 있을 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I 바뀌는 거죠. 위치가 뒤에 있던 게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I에 맞는 비동사가 들어가고 am 그 다음에 이제 동사에 like라는 동사에 과거 분사 형태인 liked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 의해서는 by가 들어가고 그리고 he에서 him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 시제였죠? 그러면은 am이 아니라 was가 돼야겠죠. 그래서 I was liked by him. 이런 식으로 요두 문장들 있잖아요. 과거 시제의 일반 동사 능동태 문장과 과거 시제의 수동태 문장 이두 개가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두 가지가 서로 모양만 다른 같은 의미를 가진 형태여야 돼요. 같은 설명이 여기에서도 이어질 텐데 Is she sad by him?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이거 자체가 여기에 속하는 문장이 아니라 여기에 속하는 문장이에요. 그냥 비동사 문장인 거죠, 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어진 문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문장을 만들 때 일반 동사 문장 누가 뭐해 뭐를 에서부터 파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문장을 하나 만들다라고 하면은 질문을 만들 거죠. 저희는 그러면은 아까 여기 있었던 문장을 가지고 만들 건데 이렇게 만듭시다. Does he 욕하는 무시하세요. 그럼 이렇게 걸쳐서 쓸게요. Does he Like me 라는 능동태 문장이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고쳐질 것이냐? 이 문장은 I를 주어로 잡을 거예요. I 그다음 아까랑 똑같이 I에 맞는 비동사를 써서 am 그다음에 동사에 과거 분사를 써서 liked. 아, 의문문이니까 am I가 되겠네요. am
I liked.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 의해서 라는 말을 해야 되니까 by him 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수동태 문장의 설정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첨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Does he read a book? 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걔는 책 한 권이라도 읽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두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었을 텐데 Does he read books? 라고 물어보면은 그는 책을 읽나요? 라는 말이 되는 거고 Does he read a book? 해서 a book을 말하면은 그때는 그는 책 한 권이라도 읽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간 의미가 살짝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튼 숙제 잘했어요. 좋은 실수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틀려줘야 배울 게 생깁니다. 잘했어요.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